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복윤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 한경 아르테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갈채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컬처는 국제사회 속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우리의 매력적인 콘텐츠에 세계는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국하는 한경 아르떼 TV가 K컬처의 성취를 이어가고 K아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한경 아르떼 TV와 함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개국을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진입니다. 아르떼 TV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술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최상의 가치를 담은 예술의 활동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앞으로 아르떼 TV가 이런 모든 예술 활동에 꼭 필요한 역할과 공헌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예술계를 지원해 주고 계신 한경 미디어 그룹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아르떼 TV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첼로댁 조윤경입니다. 한경 아르떼 TV의 제2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클래식 매니아를 넘어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채널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경 아르떼 TV 화이팅! 안녕하세요. 하모니카 연주자 이윤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 채널 한경 아르떼 TV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진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국을 축하드리고요. 한경 아르떼 TV 화이팅! 네, 첼리스트 박진영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채널 한경 아르떼 TV의 개국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과 콘텐츠 그리고 좋은 연주로 시청자들께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한경 아르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종목무재단 최지호 사무총장입니다. 한경 아르떼 TV의 제2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한경 아르떼 TV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통해서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미디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경 아르떼 TV 화이팅!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임선혜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 한경 아르떼 TV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K클래식의 발전을 위해 힘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경 아르떼 TV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한경 아르떼 TV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전해주시고요.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아르떼 TV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최나경 제스민 초혜입니다. 한경 아르떼 TV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술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방송, 좋은 공연, 연극 모든 거 많이 보여주시고요. 정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 한경 아르떼 TV의 제2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연주가 한경 아르떼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